안녕하세요. 리폼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치마에 장미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장미꽃 그리는 자세한 방법은 앞선 55번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먼저 장미 도안을 천 패브릭 치마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용 먹지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도안을 올린 다음에 볼펜을 이용하여서 꾹꾹 눌러가면서 도안을 본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장미 도안을 옮겨 보았고요. 이 장미 그림을 염색 물감을 이용하여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물감은요, 빼베오 염색 물감이고요. 천의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불투명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그리고 투명 초록색, 파랑색, 불투명 흰색과 갈색을 사용하여서 장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55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장미를 그리는 자세한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미를 그리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치마에 빨간 장미를 그려보았습니다. 실종 났다고 오래되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리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